안녕하세요.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대답편 시간입니다. 김현경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. 만약에 신이 악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면 신은 선하지 않다. 이 질문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악을 막지 않으시나요? 왜 악을 허용하시나요?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까요? 한마디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사랑에 기초한 자유의지 때문입니다. 진정한 사랑이란 완전한 자유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합니다. 내가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,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모두 가진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지만 진정한 사랑이지. 선택할 수 없도록 가둬두거나 로봇같이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 거죠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? 당연히 아셨겠죠? 아셨기 때문에 발생할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고, 그 리스크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외의 사랑을 인간의 눈높이에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.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나요? 사랑에 기초한 자유의지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 알고 계셨고, 그 리스크를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감당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